안녕. 나몇 번째니? 안녕하세요. 막내 사생활 신일곱 번째로 돌아온 아이엔입니다. 오늘 머리에 뿔이 달렸어. 안녕하십니까? 머리 귀엽다고요? 와, 오늘 머리 좀 손질 잘못된 날인데, 뭐 잘한 적은 없었지만 손질이 좀 잘못됐거든요.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스테이가 마음에 든다면 저도 마음에 듭니다. 스케줄하고 왔냐고요? 아니요, 오늘 뭐 그냥 스케줄 없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낯인 상태입니다. 민낯이에요. 네. 도깨비 같다고요? 맞아요. 저도 오늘 안 그래도 오늘 되게 도깨비 같다 이랬거든요. 뿔 달린 것 같아 지금 옆에 머리에. 아, 정말. 스테이가 좋다. 볼에 뾰루지 않다고요? 그런 거 말하지 마. 슬프니까. 볼이 빨갛다. 저는 겨울만 있으면 볼이 빨개져서. 오늘의 OOTD 소개를 부탁해. 오늘은 파란색 후드티를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그냥 와이드 트레이닝 바지 입고 왔어요. 와이드 트레이닝 바지 입고 왔어요. 약간 그냥 대충은 아니고 꾸안꾸 느낌으로 와봤습니다. 오늘 저녁 먹었냐고? 저녁 먹었죠. 육회 먹고 왔습니다. 육회랑 육사시미 먹고 왔죠. 무신사 불프요? 아, 당연히 샀죠. 제가 누굽니까? 무신사 불프 샀죠. 블랙 프라이데이 뭐 샀지? 아, 저는 롱패딩 하나 샀습니다. 롱패딩 하나랑 트레이닝 바지랑 티셔츠 몇 티셔츠 한 3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는 안 샀어요. 뭐라 해야 될까, 옷이 좀 많아서. 아, 그래도 롱패딩 하나 샀어요. 추워가지고. 정인이는 얼주 가지? 네, 맞아요.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쪽 얼주 가지. 나왜 코에 뭐가 닿았지? 쉽지 않네. 나 머리 무슨 일이냐고? 머리가 아주. 아, 오늘 머리 손질을 너무 못했어. 뭐 잘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좀 못한 것 같아요.
만지지 마. 알겠어, 안 만질게. 차가운 거 몸에 안 좋아. 차가운 거. 전 뭐, 많이는 안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어요. 아이스크림도 뭐 자주 안 먹어서. 오늘 저녁 추천. 오늘 저녁 추천. 오늘은 김치볶음밥? 별론가? 김치볶음밥. 아의 매력이 뭐야? 아의 매력. 그냥 전 커피를 좋아해요. 매력이란 뭐잘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그 커피의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아예 매력이라 그냥 저는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가 짱. 오늘의 TMI 알려줘. 오늘의 TMI. 오늘의 TMI가. 아, 오늘 아침. 오늘 아침을 거의 점심이라고 볼수 있죠. 아점. 아점으로 하자. 아점을 승민이 형과 함께 먹었습니다. 집에 있는 미역국이랑 파김치랑 열무김치 이렇게 꺼내서 계란 후라이랑 스팸 이렇게 다 먹었어요. 맛있었어. 집밥 먹는 느낌. 커피 못 먹는 스테이한테 음료수 추천해줘. 커피 못 먹는 스테이한테. 저 그거 좋아해요. 허니 자몽 블랙티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추천합니다. 그것도 추천하고 제가 자몽을 좋아해서 그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해요. 카라멜 마키아토 추천합니다. 커피가 컵그 아이 아메리카노에 접근이 좀 힘드시다면 허니 자몽 블랙티랑 카라멜 마키아토 추천합니다. 근데 진짜 커피를 아예 못 드신다. 그러면은 뭘 추천해 줄까? 아, 요거트 스무디. 요거트 스무디. 그런 것도 좋고. 안 좋아하는 게 없는데 나. 그럼 요거트 스무디 추천할게요, 저는. 딸기 요거트 스무디. 아, 딸기 요거트 스무디도 맛있지. 아, 그런데 이제 딸기 시즌이구나. 네, 딸기 요거트 스무디도 추천할게요. 딸기 시즌이었어. 족구 재밌냐고요? 저한테 족구 묻지 마세요. 저는 몸으로 하는 거는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 특히나 구기 종목은 더더욱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 구기 종목 너무 어려워. 나랑 맞지 않아. 묻지 마.
정인이 추리도 못하잖아. 아,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놀리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날 놀린다? 오케이. 두고 보겠어. 백숙 맛있었냐고요? 맛있었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파란색으로 염색했어. 파란색. 파란색, 아, 파란색 했을 때 생각난다. 파란색. 파란색 되게 이쁘죠, 색깔. 이쁜데 너무 잘 빠져. 그래서 좀 슬펐어. 근데 뭐 염색한 색깔이 다 그렇지 뭐. 근데 저는 색깔이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빠졌어요. 그 약간 블루레모네이드처럼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염색약을 다른 거 썼거든요. 초반에는 이제 그냥 파란 염색약만 써가지고 이제 초반에 진짜 완전 초반에는 카키색으로 빠졌었는데 이제 그 후에 염색할 때, 아, 좀더 쨍한 파란색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른 염색약 써주셨는데, 그거는 파란색이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나중에 색깔이 또 빠지니까, 약간 블루레모네이드처럼 빠져가지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스마트폰 바꾸고 싶은데, 무슨 색이 좋을까? 제일 무난한 건 흰색, 검은색인 것 같아요. 흰색, 검은색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케이스도 예쁜 거 많이 띄울 수 있고. 근데 하지만 전 민트색을 샀죠. 핑크? 맞아요, 핑크. 저 실물 봤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줏대 있게 민트색을 쓰겠습니다. 뭐 고장나면 바꾸죠 뭐. 13mm냐고요? 아니, 저는 12mm입니다. 12mm. 저번에 저렴이 딱 들어가면 되게 작은데,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죠? 마라탕 먹는다고? 어, 마라탕 좋지. 마라탕에 꼭 청경채 넣어 두시고, 넣어 드시고, 그다음에 당면도 꼭 넣어 드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입니다. 제 손이 커서 폰이 작아 보인다고요? 제 손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폰이 진짜 작아요. 폰이 정말 작아요. 이게 자꾸 쓰다 보니까 못 느꼈거든요, 작다는 걸. 근데 이제 형들 거폰 만지다가 제폰딱 만지면 작다는 게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제폰 정말 작습니다. 해보고 싶은 머리색 있냐고요? 흑발이 너무 좋긴 해서 너무 편하고 굳이 하자면 버건디?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해보고 싶네요. 버건디 아니 애쉬.
해보고 싶어. 닭발 최고다. 그래요? 나 닭발이 좋아. 폰이 작으면 가볍나? 폰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운 것 같아요. 백발 좋았다고요? 아, 맞아요. 저도 염색한 색깔 중에는 백발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뭔가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스타일링을 되게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렌즈도 막 다양하게 떠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대신, 제 머릿결이 많이 상했다는 게. 아, 근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안경 가지는데 써볼까? 어때요? 꽤나 착해 보이죠? 모범 생겼다고요? 똑똑한 아기 도깨비. 뽀로로 같다고? 박사님 같다. 넌 뭐래도 착한 상이라고? 다잘 어울린다. 정석 너드남. 이런 말 하지 말까? 왜 한거야, 그럼? 실용 음악 학원 썰 풀어달라고요? 실용음악 학원 썰? 실용음악 학원 썰 뭐가 있을까? 실용음악 학원 저는 보통 밤에 갔어요. 이제 공부하고 끝나고 밤에 이렇게 학원 가가지고 수업 듣고 이제 쌤이랑 되게 친했었거든요. 쌤이랑 되게 친했어가지고 쌤이랑 가끔 이제 그때 당시 모두의 밥을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쌤이랑 같이 맨날 모두의 밥을 하고 같이 하고 그러기도 했고 쌤이랑 저녁도 많이 먹으러 가고 그랬었죠. 그건 다닐 때. 그랬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수업 열심히 봤습니다. 네. 항상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막 노래 들으면서 가는데 와 그때 생각하면 되게 몽글몽글하다.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 진짜 다니면서 좋았던 기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학원에서 제가 제일 어렸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중2였으니까. 그죠, 거의 막내였죠. 그니까, 약간 입시하는 형 누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거의 제 나이 또래는 거의 없었죠. 입시 준비하는 형 누나들이 되게 많았었고,
제 날돌이 거의 없었어요. 언제나 막내였구나. 오디션 반이었냐고요? 거의 그렇다 볼수 있겠죠? 거의 오디션 보러 가려고 다닌 거니까. 아빠랑 약속한 게 있었으니까. 공부랑 음악 둘다 하면서 힘들었겠다. 힘들진 않았어요. 사실 공부는 열심히 해도 잘 못했기 때문에 공부한 거 스트레스 받은 거 노래 부르러 가서 푸는 거지 뭐. 중학교 시험 기간 썰 풀어달라고요? 도서관 많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친구들 잠깐 보고 밥 먹고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 가고 독서실도 간 적이 있었고 네, 독서실 갔다가 친구들 잠깐 봐서 밥 먹고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 밤에 또집 가고 그렇게 시험 기간은 계속 그렇게 보냈어요. 이상하게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가 제일 공부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독서실이랑. 근데 막 그렇게 잘하진 않았다. 결국 저는 약간 공부에 약간 벼락치기 많이 했다 이래서 공부에 약간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공부는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긴장을 좀 자주 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항상 시험 딱 치면은 긴장해서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고 항상 그런 스타일이었어 가지고 항상 공부는 항상 높게는 안 나오고 딱 중간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딱 중간. 진짜 중간 딱 중간. 수포자였냐고요? 수학을 그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안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잘하는 문제는 되게 잘 풀었는데 제가 못하는 문제는 죽도록 못 풀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잘 풀리면 재밌어요 수학을. 근데 수학은 잘 풀리면 재밌는데 잘안 풀리면 진짜 너무 답답해요. 자책이 안 나오네. 아유. 문과야, 이과야? 이거 좀 어렵다. 수학은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근데 과학을 못했어요. 근데, 국어는 좋아했는데, 역사랑 사회 같은 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문과인지 이과인지 잘 모르겠어. 문과 같다고요? 그럼 나는 문과구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국어는 진짜 못했어요. 연습생 첫날 썰 풀어줄 수 있냐고요? 첫날 딱 도착했는데
모든 게다 신경 쓰여. 그냥 서울이란 그 곳도 너무 신경 쓰여. 서울에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다 왔는데 외제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도 너무 많고 도로도 너무 넓고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회사 들어갔는데 연습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연습생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다 뭐야 이러면서 너무 낯설어가지고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거의 혼자 지냈던 것 같아요. 3개월은 거의 진짜 혼자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도 되게 나이가 많은 나이 왔을 때도 많은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3 때 왔나? 네, 그래가지고 되게 모든 게 낯설었어요. 여기 뭐고 난 누구지? 춤을 추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보컬 레슨은 언제 하는 거지? 이러면서 되게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그때 서울 딱 처음 왔을 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JYP에 왔다고? 이러면서 교정썰 풀어달라고요? 교정썰 오늘 뭔가 썰을 많이 푸는 것 같네. 교정썰이라 발치했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엄마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 진짜 너무 아프다고. 제가 잘안 울었거든요. 근데 엄마 우는 거 보고 되게 놀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진통제 계속 먹고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 나 진짜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아픈 거 오랜만이라고 이러면서 진통제 엄청 먹고 그랬었죠. 아 너무 아파 이러면서 그러니까 발치 두개 했어요. 위쪽 두 개만 했어요. 밑에는 안 하고 발치할 때그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 두둑 되게 신기하면서도 너무 무서웠어요. 교정은 부산에서 했냐고요? 부산에서 하다가 서울로 이제 완전 정착을 하게 돼서 서울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거의 뭐한 2개월 동안 치과를 못 가다가 한달 동안 치과를 못 가다가 이제 서울로 완전히 정착하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했죠. 거의 뭐 그런 셈이죠. 발치 4개 했다고? 와 진짜 아팠겠다. 두 개만 해도 되게 아팠는데 네개 하면 더 아팠을 거 아니야. 야, 마취도 아프죠. 사투리 고치는 법 알려달라고요? 오, 내가? 사투리 고치는 법. 아 근데 뭔가 서울에서 지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사투리 완전 고친 건 아닌데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못 고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고치기 힘들어 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에 계속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투리가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바이벌 할 때까지만 해도 사투리가 되게 심했는데, 계속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고쳐지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투리 쓰는 친구랑 자주 놀면 사투리 엉더라. 맞아요. 그런 거 있죠. 사투리 안 고쳤으면 좋겠다고요? 기억해 두겠어. 사투리 안 쓰는 거 보면 부모님이 안 서운해 하시냐고요?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는 사투리가 나오던데요? 유치원 때썰 풀어주라. 유치원 때 썰? 유치원 때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치원 때 썰? 그 유치원 때, 유치원 때 저는 이제 집이 유치원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한 1분 거리였어요. 그냥 이제 집 나오면 유치원을 볼 정도로 가까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버스 타는 친구들 보면 항상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부럽다 이런 거 다니는데, 그때 당시 저는 파란 차가 너무 타고 싶었어요. 네, 색깔별로 차가 있었는데 파란 차가 이제 버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파란 차가 너무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도 파란 차 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파란 차 타고 싶어요, 정인군?" 이러면 "네, 파란 차 타고 싶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요, 파란 차 태워줄게요. 그래가지고 "정말요?" 이러면서 파란 차 타고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 기억난다. 그래가지고 파란 차 타고 유치원 와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부산을 다 돌아본 느낌이랄까? 파란 차. 그때는 왜 그렇게 버스 타고 싶었는지. 이게 기억을 안할 수가 없는 게그 파란 차를 탔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애완동물 키워봤냐고요? 저는 금붕어랑 새 키워봤어요. 금붕어도 되게 오래 키웠었고, 새도 되게 오래 키웠었어요. 금붕어는 아쉽게 수명이 다해서 잘 묻어졌어요. 너무 슬퍼. 새도 그렇고, 아쉽긴 한데, 그래도 되게 잘 키웠습니다. 밥도 잘 주고. 애들이 너무 활기차서 좋았어요. 금붕어 이름이 뭐였냐고요? 금붕어, 저는 검은색 금붕어 골랐었거든요. 그래서 "와, 얘는 블랙이야" 하면서 블랙으로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제일 못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여서 샀는데, 근데 그래도 잘 지냈습니다, 그
친구. 연습생 때 할로윈 파티 썰 풀어주라. 아, 할로윈 파티라. 제가 그때 조커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커에 필요한 이제 초록색 이제 컬러 스프레이랑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 해외 배송이어가지고 배송이 안 와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구했는데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 초록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개 섞어가지고 머리에 제 손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집 가서 머리 감을 때좀 힘들긴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할로윈도 조커 했다고? 맞아요. 그죠? 오랜만에 조커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커 했죠. 정인이는 김장 해봤어? 아니요, 저 김장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김장할 때, 제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김장할 때는. 중 이때가, 김장 본게 마지막이었으니까. 네. 그 뒤로는 김장을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좋았어요. 저는 김장할 때마다 항상 그 수육이랑 같이 이제 엄마가 해주셔가지고 그거랑 같이 먹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항상 엄마가 아빠가 수육 해주셔가지고 그거랑 맨날 같이 먹고 한밥세 그릇 먹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진짜 많이 먹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썰 풀어달라고요? 아주 그냥 다 풀어달라고 하네. 초등학교 때썰 뭐가 있을까? 초등학교 때는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그때 살이 굉장히 많이 쪘죠. 안경도 막 쓰고 살이 너무 찐 거예요. 이제 너무 뚱뚱해 보이니까 어떻게든 막살 빼려고 운동을 막 했어요. 근데 살은 계속 찌더라고요. 왜냐면은 운동한 만큼 먹었거든요. 운동한 만큼 먹어가지고 살이 안 빠지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는 포기다 이러면서 다이어트 포기했죠. 저 그때 당시 이제 막 격투기도 하고 막 운동 열심히 했는데 운동한 만큼 먹으니까 다시 살이 찌더라고. 그때 다이어트 포기했지. 그래도 다 키로 가지 않았냐고요. 왜저다 키로 갔죠? 아, 뭐 오늘 되게 썰을 많이 푼다. 스테이가 썰을 많이 하려다나 봐네.
실험 망친 초보 박사 같다고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 나 고쳐 쓸래. 아, 오늘 왜 이렇게, 근데 볼따구 또 이렇게 빨개. 아유, 참. 미치겠네. 썰 재밌다고요? 중학교 썰 풀어달라고요? 중학교 썰은 또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아, 참 어렵네. 중학교 썰이라. 아, 중학교 때 이제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딱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좋아하게 된 계기. 뭐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이제 그때도 노래를 좋아하긴 해서 그냥 학교에서 그냥 가볍게 하는 동료부르기 대회 그런 것만 좀 나가고. 금상 자주 탔었죠. 그런 거좀 나가고. 이제 중학교 때딱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는데, 그때가 아마 중1 때 제가 부반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들끼리 가는 수련회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노래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무대 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노래하는 걸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중3 때까지 그래도 반장, 부반장 꼭 했습니다. 중2 때 부반장 했고요. 아, 간부 수련회 맞아. 간부 수련회. 응. 고등학교 썰 풀어달라고요? 고등학교 썰? 아니, 서공예는 서공예는 서공회는 제가 그래도 많이 말했으니까, 서공회를 다니기 전에 그 고등학교 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 부산에서 다닌 고등학교 딱한달 다녔거든요. 한달 다녔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연습생이어서 그런 거 알려주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숨기고 다녔는데, 이제 학교 그 하루는 되게 잘 생겼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다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학교 다닐 때 되게 이러면서 다녔어. 이러면서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아,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들켰냐고. 그러게요. 어떻게 들켰지? 그냥 좀, 하, 너무 부끄러웠어. 진짜 얼마 안 돼서 바로 들켜버렸어요. 진짜 모든 그때 학년 학생들이 다 쳐다봐가지고 부끄러웠어요. 되게 오늘 되게 썰을 많이 풀어달라네. 나 얘기 잘 못하는데. 꿀벌 공연설. 설마 그 성당에서 한 거? 그거는 진짜.
너무 부끄럽다. 그거는 진짜 이제 그게 매 연마다 하는 성당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근데 이제 코너가 개그 코너였는데 제가 좀 웃긴 캐릭터여가지고 웃기게 하느라 그런 거예요. 아 그거는 꺼내지 마. 나 진짜 그거는 너무 부끄러워. 양정이 썰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학생 때 별명은 뭐였어? 저는 양갱이었어요, 양갱. 그냥 양정인이라서 양갱. 양심은 무조건 양갱, 맞아. 나 양갱이었어. 어, 양갱! 양정역? 양정역도 있었지. 야, 니 양정역에서 봤나? 아, 뭐라고 나, 내 초량 사람이다, 이러면서. 진짜 맨날 양정역에서 왔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진짜로. 양고기도 있었구나. 양파링도 있고. 아, 참. 여기 양심 안 나오네. 나다 4별명이었는데. 처음 춤배울 때 어땠냐고요? 그냥 몸이 멈췄어요. 어? 이게 뭐지? 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정말 그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와, 이걸 다 어떻게 추는 거야? 이러면서 저게 따라 움직여지는구나. 이러면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어색했어요. 되게 많이 신기했던 기억이. JYP 기본 안무 며칠 만에 걸려요? 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저 애초에 춤을 못 추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저 몸으로 움직이는 걸 진짜 약간 오래 걸리는 편이어서 되게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교복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요? 교복?
네, 아직도 가지고 있죠. 제 옷장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옷장에. 제 옷장에 아주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노란 교복은 서울에 있고요. 이제 나머지 중학교 때 교복은 부산에 있습니다. 중학교 때. 부산 다닐 때 고등학교 교복, 그 교복은 그냥 있던 있나? 있어요. 예,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아, 그 교복 입어달라고요? 그 교복은 부산에 있습니다. 교복 사이즈 지금도 맞냐고요? 아, 너무 작죠. 너무 작지. 처음 들어갔을 때 썰이요. 되게 신기했어요. 야, 집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봤어요. 집 진짜 넓다 이러면서 보고 방이 진짜 많네. 방이 몇 개야 이러면서 보고 침대가 2층 침대야. 와, 신기해 이러면서 보고 신발이 이렇게 쫙 깔리는 거예요. 와, 신발 많다 이러면서 이렇게 원래 많이 신는 건가 이러면서 신발은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 하고 되게 모든 게다 신기했던 그랬죠. 그렇죠. 옷 또한 몇벌 챙겨갔지? 한 제가 가지고 있는 옷한 5벌? 진짜 딱그 정도 챙겨가고 아우터 2개 챙겨가고 바지 한 5벌 챙겨가고 그렇게 챙겨갔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옷도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러면서 멤버들이랑 어떻게 친해졌냐고요? 그러게, 어떻게 친해진 거지?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그러게요.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친해졌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친해졌다 이런 거 기억이 잘안 나네.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되게 계속 친해진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죠. 같이 지내면 안 친해질 수가 없지.
복숭아향 립밤 썼냐고요? 네, 맞아요. 복숭아향 나는 립밤 썼습니다. 현진이 형한테 첫눈 같이 보자고 한 사람도 풀어줘. 아, 그냥 항상 이 타이밍이 말이죠. 첫눈 올 때마다 항상 타이밍이 현진이 형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아, 형, 왜 항상 나는 형이랑 같이 이렇게 첫눈을 보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야, 올해도 같이 봐야지. 이랬죠. 어, 그래, 이러면서. 그랬죠. 진짜 타이밍이 항상 첫눈을 같이 봤어요. 그랬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첫눈을 이번에도 같이 봐야지 이랬죠. 서바이벌 때 진짜 애기더라. 근데 제가 봐도 그때는 되게 어려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금이랑 사뭇 다른 느낌. 니노 형이 우리 먹어봤냐고요? 요즘? 먹어봤죠. 그거 뭐였어요? 휘난시에? 맞나? 어쨌든 그거였던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겉은 되게 바삭 촉촉 그런 느낌? 바삭 촉촉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중에 저는 시나몬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스키즈 실물 후기 알려달라고요? 아? 나? 실물이요? 다들 보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저희 형들은 정말 머리가 작은 것 같거든요. 얼굴이랑 머리가 진짜 작거든요. 진짜, 네, 되게 작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저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형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아시겠죠? 실험 망친 박사머리 평생 해달라. 실험 망친 박사머리라니. 아, 근데 비유가 되게 귀엽긴 하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댓글 한 3개만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볼수 있길, 저도 꼭 올스테이를 꼭볼수 있길.
항상 기도하면서 자고 있어요. 하루빨리 빨리 만나고 싶네요. 안아달라고요? 그래요, 안아줄게요. 야. 아, 그래. 오랜만에 캡처타임 해야지. 캡처타임. 안경도 쓰고 해줄까요? 안경 쓰고 해야겠지? 짠! 안경도 쓰고 할게요. 벗고 3개랑 쓰고 3개 할게요. 괜찮죠? 여러분들이 양갈래를 좋아하니까 양갈래만 찍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지금 되려나? 나 됐나? 오케이. 그리고 안경 끼고 가. 너드 같다고? 뭐 할까? 뭐 하지?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아, 안경 끼고 해달라고요? 머리? 오케이. 안경 끼고도 잠깐만. 자, 머리가 오케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안녕.